경산시의회가 돈봉투 의혹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에까지 휩싸였습니다. 매일신문의 보도인데요. 경산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단시 의원들이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의 특정 위치에 기표하도록 사전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번 보도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16일 경산시 의장 집무실과 자동차를 압수수색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